산도절제술 환자를 위한 간호교육.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편도절제술을 시행하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수술의 개념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한 수술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도와 아데노이드. 편도란 흔히 구강의 양쪽 측벽에 위치하는 호두 모양의 구개 편도를 말하며, 아데노이드란 비인두의 상벽과 후벽에 위치하는 림프 조직을 말합니다. 구개 편도와 아데노이드는 상부 호흡기와 소화기관의 주요 면역학적 기관으로, 코와 입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편도 절제술이란 수술을 통해 편도를 절제해 주는 것으로, 편도와 아데노이드를 함께 절제하는 경우에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수술이 시행될 수 있는 적응증에는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편도염이나 편도 주변의 농양, 악성 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편도 비대, 폐쇄성 아데노이드나 소아의 코골이,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만 숨을 쉬는 구호흡, 재발성 중이질환이나 재발성 아데노이드염 등이 있습니다. 수술 전 준비. 일반적으로 수술은 전신마취하에서 시행되므로, 수술에 앞서 전신마취에 필요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리거나 열이 나는 경우에는 수술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금식. 장 내부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마취와 수술 과정에서 장 내용물이 기도로 흡인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을 시작합니다. 금식을 시작하면 수분 공급을 위해 수액주사 또는 필요시 영양제를 맞게 되며, 음식과 물을 포함, 껌이나 사탕 등도 드시면 안 됩니다. 심호흡과 기침 연습. 전신마취를 시행받은 환자는 저하된 폐기능과 통증으로 인해 심호흡과 기침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가래에 의해 기관지가 막히면서 폐가 허탈되는 무기폐가 발생하고, 여기에 병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해야 하며, 심호흡과 기침 등 호흡 운동을 사전에 연습해 주십시오. 수술 동의서 작성. 수술 전에 환자와 보호자는 담당 주치의로부터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수술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수술 당일 진행 과정. 수술 전. 수술 당일 아침에도 금식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며, 금식을 하는 동안에는 탈수 예방과 전해질 공급을 위해 수액을 연결합니다. 다만 필요시 혈압약 등 일부 약물은 수술 당일 새벽에 담당 간호사의 투약에 따라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기도 합니다. 항생제 반응 검사. 일부 환자에서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하는 항생제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민 반응을 피하기 위해 먼저 소량의 항생제를 피부에 주사하여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는 항생제 반응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항생제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으셨던 분들은 사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실로 가기 전에 속옷, 양말, 액세서리, 안경, 틀니 등 몸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제거해야 하며, 여성분의 경우에는 화장과 매니큐어를 반드시 지우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혹시라도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장에서 연락이 오면 간호사가 환자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환자분은 미리 소변을 보신 다음 병실에서 대기하시면 환자 이송 직원이 수술장까지 이송카로 모셔드립니다. 수술 당일 진행 과정. 수술 후. 수술을 마친 후에는 회복실에 머물면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데 마취에서 깨어나고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면 이송 직원이 병실까지 모셔드립니다. 수술후 관리 주의사항 수술 후 2주간은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재채기, 기침, 심하게 가래를 뱉는 것, 코를 심하게 풀거나 목을 가다듬는 행위 등은 삼가야 하고 심한 운동이나 힘든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부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을 먹은 후 그리고 수시로 자주 가글링을 시행해 주십시오. 수술 후 식사 차갑고 부드러운 음식은 출혈을 방지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뜨겁거나 딱딱한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지만 수술 후 2주간은 빨대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술 다음 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대부분 수술 후 1일째에 수술 부위의 상태와 출혈 여부를 확인한 다음 퇴원을 하게 됩니다. 퇴원 당일 오전에 담당 간호사가 추후 외래 예약과 퇴원 수속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대개 오전 11시를 전후하여 정산이 완료되면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1층 퇴원 수납 창구에서 수납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신 분들은 퇴원 수납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1층 통합 발급 창구에서 신청하신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수납 후 1층 약국에서 퇴원약을 확인한 다음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10분 이상 선홍색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토나 창백함, 불안정함 등은 출혈 전에 발생하는 증상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환아를 잘 관찰하시고 피가 나는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실을 방문하십시오. 지금까지 편도 절제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